2009년 8월 우리 앞에 비담이 나타났다. 그를 만나게 해준 운명적 작품은 드라마 선덕여왕. 비담은 대한민국 사극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다. 엉덩이만 노리네, 엉덩이만. 엉덩이. 보고 있으면 덜러 웃음을 짓게 만드는 코믹한 연기를 선보이다. 한순간 우리를 심각하게 만드는 그의 이름은 김남균. 욕심이 많아. 어떤 배역에 대한 욕심도 많고 자기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연출부 막내에서부터 뭐 누구까지 다 이렇게 서로 친구 먹는 배우죠. 늘 새로운 스타의 목마른 우리들에게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 비담을 연기하는 김남길의 등장은 신선했다. 제대 닷새 남겨놓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수많은 드라마 단역과 영화 주조연을 거쳐 드디어 스타로 급부상한 배우 김남길. 넌 애들가 있죠. 넌 어느 별에서 왔니? 도대체 그는 어디에 숨어있다가 이제야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 알면 알수록 궁금한 남자 김남길. 그에 대한 탐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선덕여왕에서 김남길이 처음 등장한 것은 21회. 드라마가 중반을 달리던 시점, 그는 선덕여왕의 비밀병기로 투입됐다. 심상치 않은 시작이었다. 심각한 상황에서 태연하게 코를 판다든지 세상 천지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4차원 캐릭터의 비담. 이기겠죠? 두 부모랑께서는 누구랑 붙으신가? 비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사극 캐릭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물이었다. 그게 김남길이 연기하는 비담이다. 엉덩이를 조심하시길. 저희가 이제 대본을 먼저 쓰고 김남길 씨를 나중에 뵀는데 봤는데 그 비담 하는 저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서 아 이거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말씀하신 하는 짓이라는 게 어떤 거였나요? 되게 그 장난기도 있고요, 껄렁거리는 끼도 있고, 뭐 또 진지하게 얘기할 때도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그런 게 이렇게 되게 변화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봤을 때. 그래서 아 잘 맞겠다 이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비담 염종의 난이거든요. 독특한 캐릭터의 힘, 그리고 이에 열광하는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비담은 선덕여왕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실에 버려진 아들이자 덕만의 협력자, 그리고 훗날 여왕이 된 덕만과 등을 지게 되면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것이 비담의 슬픈 운명이다. 이럴 거였어? 이럴 거였으면 왜? 왜? 소리 지르지 말거라.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드리기라도 할까요? 하지만 아이처럼 먹을 것 앞에서 하염없이 약해지는 비담. 고작 백숙 하나 때문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너네 다 일로 와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알 수 없는 캐릭터.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을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게 비담만의 매력이다. 인터넷상에선 이런 비담의 뇌 구조를 표현한 그림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막막진 선생님, 사람 고기를 먹어도 그런 자체가 싫어지고. 이제 우리는 선덕여왕을 논할 때 비담을 말하고, 비담을 논할 때 김남길을 말한다. 김남길이 아닌 비담을 떠올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소인의 승부조작 혐의가 있다면 소인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소위 말하는 캐릭터 빨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김남길이라는 사람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 이 캐릭터가 정말 어떤 만화책 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뭐 배가본드 같은 만화책 속에서의 어떤 사무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적국대전 같은 영화의 그 조자룡 같은 어떤 정말 만화나 영화 속에서 정말 캐릭터 같은 게 딱 튀어나왔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김남길 씨 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비담, 그리고 또 비담. 그야말로 비담의 전성시대가 왔다.
최근엔 팬미팅에서 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수 뺨치는 노래 실력이 화제가 됐다. 김남길은 말 그대로 핫 이슈인 것이다. 그 인기 여세를 몰아 김남길은 휴대폰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휴대폰 광고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 김남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단 뭐 여러 후보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물론 뭐 인기지만 네. 선동여왕의 비단 역할이 제일 영향력이 있었겠죠. 비단의 김남길 어때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들 뭐 아무도 아 맞다 하자 라고 결론을 이제 내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광고에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뭐 그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저는 이제 보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더없이 좋은 모델이다. 광고 업계에서 가장 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1981년 3월 서울 출생, 현재 나이 29, 데뷔 10년 차.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의 발걸음의 속도는 더뎠지만 그 방향은 정확했다. 김남길은 그렇게 스타가 되어 우리를 만나러 왔다.